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이 음주 뺑소니로 60대 시민 한 명을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. 하지만 이 직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. 복지재단 입사 전부터 음주운전은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요?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왜요? 어? 119. 보신 것처럼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. 더 놀라운 건 이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어떻게 이런 직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. A씨는 김해시 복지재단 입사 전 모두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습니다. 지난 2002년에는 벌금형을 받았고 2004년에는 사람까지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김해시 복지재단은 경찰 조회 결과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또 A씨가 김해시 복지재단에 직접적으로 입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2012년부터 다른 복지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복지관이 김해시 복지재단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형태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경상남도 직관경찰청에 조회해 본 결과 그 결격 사유가 없다고 저희가 통보받아서 저희가 그 고용승계 과정에서 정상적 지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. 유가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복지재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. 실제 복지재단이라는 곳은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범죄 기록 사실 같은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채용을 하는 건지 가해자에게 정말 혹독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. 산하기관 직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김해시의회는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강력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. 채용할 때는 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마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형사적인 사건이나 음주건에 대해서 기관과의 법령 부조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부재하다. 그래서 상위 법령을 저희가 행안부 관련 법령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. 김해시 복지재단은 지난 9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리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.